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D. 번스는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있다면 자기 기분을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체력 훈련을 받는 선수가 인내심과 강인함을 조금씩 키우는 것처럼 말이죠. 감정의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비결은 첫 번째,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것은 정확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은 단지 내가 무엇인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 따라 뒤따라 나타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생각은 1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나친 흑백 논리와 일반화, 긍정적 사고의 가치절하, 성급한 결론,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단정적 평가 등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수록 사고는 더욱 왜곡됩니다. 그리고 왜곡된 사고는 그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책과 한탄을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완벽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이런 병적인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네, 자신이 가진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사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감옥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 옮겨서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